여러분, 감사드리면서 고맙습니다. 오늘 특히 바쁘신 중에도 저희 캠프를 가르쳐가지고 희망을 주신 우리 이장호 대장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 아까 제가 인사를 많이 소개할 때 빠뜨린 분이 계세요. 우리 목동 주민자치 위원장님 최재학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어요. 네,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 영동 주민자치회장님이신 이상석 위원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. 또 저의 친구인 준산서 종목과장을 역임한 이용호 우리 종목과장이 참석해서 꼼꼼하게 기자님 앉으시네요. 또 저희 저희 선거를 이끌어주시는 저희 선대 본부장으로 모셨습니다. 제가 전병구의 전 시의님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항상 우리 의원 당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대전 주택관리협회장이 하셨던 우리 오만탁 회장님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. 지난 대선 때 그 추위도 무릅쓰고 행활약을 해주셨던 우리 윤서봉 대선배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 저번 자리에 오늘 이렇게 자리를 꽉 메워주셨는데 저는 제 선거를 지금 네 번째를 치르고 있어요. 네 번째를 치르고 있는데 선거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게 선거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우리 희망이 있는 것이 저도 시의회에서 8년간 아니 구의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의회와 집행부와 역할이 좀 있어요. 지금 우리 대전 시장님께서 시장님이 되시면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김강신 우리 중구청장님과 우리 이장호 시장님께서 또 저희의 구 의회와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특히 대전 유동천변을 세리강변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. 거기에 대한 저희에 대한 거기에 중간에 대한 어떤 자료를 제가 충분히 갖고 있고 저보다도 우리 시장님과 우리 김광진 중구청장님께서 더 많은 자료를 갖게 해주시면은 저도 거기에 일반의 조언이라도 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. 자 이제 본 선거가 며칠 안 남았어요. 안 남았는데 제가 지금 전동 목동 영동 이렇게 지역구를 하다가 이 선거가 넓어지니까 태평동을 가고 오리동을 가니까 굉장히 또 어색하고 낯설어요. 그래서 우리 주위의 선 후배님들이 정말 눈물 이렇게 지금 깨워주시고 있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옥향 의원, 저, 또 여기 오신 시의원님들, 구의원님들 모두 당선되셔가지고 구청장께서 하시는 또 시장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저희들이 뒷받침하고 또 예산 안건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하고 뵙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다시 내가 처음 뽑은 걸 잡았어.